돈이 금방 나가요. 조만간 나갈 거예요. 이게 그 무기 같은 거 사려면 금방 나가는 거라 지금 스토리가 한번 진행됐으니까 또팔 거거든요. 비싼 거. 오늘의 주요 토픽은 회견전 마다라메전의 수수께끼 예고장이 왔었다. 경찰 수사 중. 시부야를 중심으로 공갈 협박 사건 다발. 피해자는 주로 중고생. 범죄 조직 관여 가능성 공갈 협박 사건. 세상 무섭구만. 너도 갈 거면 조심해. 밤에 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센터시오. 네. 뭐야 이거? 학생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보를 모집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붙였나 봐. 아는 것이 있으면 학생회장과 상담하십시오. 나. 아무거나 상담이라니? 근데 학생회장한테 교장이랑 상관없잖아. 교장 선생님 니제 말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부탁한 거 아닐까? 설마 선생님. 다음 타겟 선생님인가? 미술가 사건에 세상이 반 이상 깜짝 놀란 것 같더군.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니까 이름만으로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들은 사람의 이름에 참 많은 영향을 받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거짓 이름이 만연히 있단다. 예를 들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생물도 그래. 생물 선생인 줄 알았어. 생물도 그래. 왕개 말인데 사실은 개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지. 이 그림을 보도록. 왕개가 동물학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대답해보겠어? 개? 새우, 개복치, 소라게, 거미. 야, 거미는 아니겠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아마 가능성이 있다면은 새우? 아 아닌가 보네요. 정답은 소라. 야! 소라게랑 왕개랑은 너무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개의 다리는 총 10개인데 왕개는 8개야. 뭐 이런 것까지. 집게의 방향이 개를 위로 나가는데 아래로 나가고 있다. 아 다리의 방향, 꺾이는 방향이? 네. 역시 못하는구나. 압박봐 이거 씨. 여전히 디스가. 근데 개하니까 간장게장이 떠오르네. 밥도둑이라고도 하지. 뭔 소리야 이 사람. 소라기가 좀 그럴싸하긴 하죠. 그랬어? 마담의 덕분에 이름 조금 알렸지만 지금 정체를 밝혀봤자 화제가 되진 않겠지. 애초에 정체를 밝혀서 뭐하게? 칭찬받아도 괜찮잖아? 얘 좀 문제가 있어요. 관심 사려고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바뀔 거야. 상담용이 도착했어요. 협박당한 학생이 있대요. 무서우니까 해결해주세요. 라고. 뭐? 약점을 잡혀서 돈을 요구받았다. 경찰한테 신고를 못하고 곤란하다. 좀 범죄 얘기도 있고. 우리 학교에도 피해자가 있나 보네요. 무서워요 이러고. 학생 일이 아니잖아요. 있었나요 하니까 모르겠어. 오늘은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내일 확인해볼게.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나. 에 계속하다 보면 지지한 녀석도 늘어나겠지. 에 시부야 부근에 절도단이 출몰했대. 문 닫은 음식점만 노리고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나. 어 설마 괴도난 소행인가?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 어 나 지금 엄청 열받았어. 그래서 어 민폐로군. 증거를 안 남기고 도망친대. 어 도둑들이 있다. 빈집털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오늘도 나토를 사러 갑시다. 나토 과자를, 나토의 꿀바른 과자를. 비 올 때마다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꿀이다. 잘 사놓으면 체력 회복에 거의 문제 없겠는데? 슬슬 이제 SP가 남기 시작하기도 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좀 하다가 필요 없다 싶으면 안 해야지. 편의점. 이 편의점에 HP 200 올려주면 확실히 좋고, 이건 확실히 쓸만하긴 한데. 이라사이마세. 는 매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비전 초용이에요 저건. 맞아. 고유크리도서. 책은 없어. 비오는 날 항상 와서 커피 한잔 시키고 버팅기는 그 아이 슬슬 블랙리스트에 올려야겠다. 야래 야래. 오 랭크업이다. 야지. 아 근데 랭크업이라 확고한 신념이네. 하나 더 올라야 되나? 저 무기점에서 저거 하는 거는 배짱이 더 올라야 되나 보네. 이걸로도 안 돼. 야지. 오 지식 올랐다. 지식인. 야지. 가이를 또 쓸까? 오. 어, 가했다 가. 누나 예술 뉴스입니다. 마다르미 씨의 고백에 관객들로부터는 구입한 그림이 진품인가 등의 클레임이 쇄도. 쫄딱 망한 거 아니야? 크로스워드다. 오랜만에 하자. 밤에 뭐 할 거 없죠? 시부야 가게 그 동네 가보고 싶긴 한데. 시부야 동네가 어 지금 막 뭐 온갖 협박이 어쩌고 막 하는데 그거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무슨 일 있나 여기? 남 그림은 어떻게 되지? 버려져. 헤이 에브리원, 너의 하트 가지고 간 도둑. 노 땡큐. 오 송구하우이다. 최근 시비야 노 시부야 어둡지요. 깽이 많다는데 어딘가 가야 되는 건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깽이라고. 어? 뭐야 이 가게? 요즘 막사살의 상인? 이런 것도 있네.
뭐야? 얘에서 보면 관심 있어? 어, 너 어쩐지 보통 얘기가 아닐 것 같은 기분이 풍기는 걸 너한테는 팔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매력이라고 팔아줄 수 있는 게 끈기의 어깨띠, 차크라 초코, 차크라가 열리는 초코, 귀신 같은 공세를 얻는 띠. 설명이, 아 잠깐만. 템에 대한 그게 없네. 상세 설명이 없네. 원래 없던가? 뭐 사도 되는 거야? 차크라 초코 이런 것도 안 갖고 있긴 한데 잠깐만 미안한데 저장 한 번만 하자. 정말로 망하면은 로드할 건데 어제는 로드 안 할 거긴 하지만 노래가 欲しいですか? 아마 수호력이 높으면 보스전에 유리해요. 공격력이 높으면은 뭐 여러 가지에 좋지. 중강의 띠 같은 차크라 초코는 아마 SP 올려주는 걸 거예요. 만피 만에 하나 사보자. 하나선 매진이야? 그러네. 보면 알겠지. 어? SP 10 올라가는 거네. 이거는 응? 기준분량 하나 갖고 있는데? HP 10 올라가는 거 숨결 없겠지. 이거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SP 15분 10밖에 안 올라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금강이 뛰는 라쿠카 저거네. 아 라쿠카 저건다. 이거 되게 좋긴 한데 금강이 뛰가 아니라 저거 할 걸 했나 보다. 에이 타루카자 거는 거 살걸. 라쿠카자로 나쁘진 않은데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오토 타루카자는 엄청 좋은 건데. 어? 이달의 추천 상품 코메3. 뭐야 코메3. 일단 배짱이 부족해서 안 되고 스매각 더럽게 많이 받는다. 32,000? 또 팔고 산대바람 스카프 두 개나 얻었어. 금강이 되게 비싸네요. 저주방어 마스크도 꽤 비싸네. 이거 별거 없어 보이는 건데. 맞다고이 무기. 오이. 난. 아. 역시 노래 있습니다. 별로 파는 게 늘어나진 않네. 소가. 오. ARM. 아직 바로 챙기진 않았는데. 소가. 오. 여튼 저거 가자. 그것도 사자. 스쿠카자인가? 그거 속도 올라가는 거 빼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방업도 없는 것보다 나을 거야. 아니 로드 할까? 솔직히 방업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공업이 최강인데. 로드가? 이거 스쿠카잔 좀 커요. 노래가 멋있어. 타루카잔 좀 커요.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거 엄청나게 쓸모 있을 거야. 뮤지 같은 애 바뀌어야지. 이거 머스랭클보다 압도적으로 좋지.
마을 한번 사면 될 것 같고. 공갈육박 이런 거 하는 애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뭐 딱히 이런 곳에 있지 않나? 어디 있을까? 지하 통로도 그럴싸해 보이지 않은데. 나 이번 주 일요일 날에 그런 거 맥주 안 마셨냐? 내가 까먹었다 했더니. 녹즙 까먹음. 빅뱅 챌린지는 아마 지금 안 될 거예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알바 추가 안 됐고. 이런 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없으니까 크로스워드 풀러 가야겠다 이거. 별거 없죠? 막혔어. 크로스워드 가자. 말이 따놓는다죠. 커피앤카페피. 이름과는 다른 맛이 나네요. 힘의 원천. 뭐야 이게? 스마트해 보인다. 안경테. 탄산음료가 톡 쏘는 이유? 이산화탄소 맞나? 테이? 이름과는 다른 맛이 나는 힘의 원천? 와 이걸 맞춰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뭐... 테이? 크 스테이크 푸 스테이크 비프 스테이크. 네 나오네요. 힌트가 하나도 없냐 근데 이... 안 나오네. 힌트 없이 노 힌트로 이게 돼? 라고 말하면서 맞췄죠. 이름과는 달리란 게 무슨 의미야? 비프 스테이크가 이름은 어떤데? 에스프레소. 이거지. 나르호도. 두 개밖에 안 올라가네. 한국 오니까 크로스워드가 쉽고 재밌네요. 그래요? 이런 거에서 또 많이 좋죠. 언어 압박이나 이런 요소할 때. 궤도는 게시판 있다고 들었어. 유명인이 전철 타고 다니는구나. 탐정 맞지? 이런데. 난리가 났더라. 야바이요네. 헌터 스고이. 정의의 히어로가 존재하는구나. 아무리 봐도 이 주인공 이건 완전 다크 히어로인데요. 소위에바. 내일부터 사회 견학이군. 그런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찌든 보도록. 사회 교사님. 알겠나? 바보처럼 신나서 까불고 그러지 마라. 학교의 품위가 손상되니까. 올해는 방송국에 가는 반도 있다고 했지? 그럼 너 문제 안 하겠다. 컬러 TV의 보급으로 인해 지금은 당연한 것에 색이 들어가게 된 것 무엇이지?
지금은 당연한 곳에 색이 들어가게 된 거? 컬러 TV에 보고 그러지? 영화인가? 아니야? 정답은 꿈이야. 과거 사람들이 꿨던 꿈은 대부분 흑백이었다고 한다. 근데 컬러 방송이 보급된 뒤부터는 꿈에도 색깔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연구가 있어. 네. 흥미로운 건 TV가 아니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색에는 다 색이 있는데 그때까지의 꿈이 흑백이었다는 것에 이상하다. 다들 꿈이 흑백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나 봐요. 그죠? 아 선생님 저한테 왜 물어보지? 또 시작됐네. 가 일만한 데고 맛이란 냄새 여기까지 느껴지게 된다면 꿈과 현실이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어. すごいな. 네네. 교장이 학생 뒤를 캐고 있대. 교장도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었대. 뭐 안 하고 했겠지. 신지란나. 입마금도 있어 따랐네. 그래서 니시마 선배한테 시킨 거구나 라고. 표정이 깜짝 놀라요. 학생회장도 한통속이란 소문도 있어. 제 같은 얼굴로 너무하지 않아? 마음대로 본 게시물을. 내 아이디어야. 하하하. 일부러 도둑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면 조사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그 뭔가 짐작 가는 게 있으면 전달해달라고 한 거. 그래서 사건과 관계 있는 얘기는 있었어? 뭔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보다도 보다도 고등학교에 범죄 조직에 협박을 받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게시물을 본 학생들로부터 상담이 왔어요. 대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참고인 거 아니야? 우리 학교 학생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콜라네 이런 시기에. 야,けど 상담이 왔는데요. 나는 바빠서 말이다. 필요하다면 네가 해결하도록 해. 어? 교장 바빠요? 그래서 뭔 소리 아닌가 이 교장. 범죄 조직인지 뭔지 쫓아보면 궤도의 단서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학생회장 여자한테 그걸 쫓으라는 겁니까? 범죄 조직을? 교장 뭐라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갔어? 곤란에 빠진 학생들을 못 고쳐갈 셈이야? 그건 네 언니가 지금 네 입장이었다면 틀림없이 잘 해결했을 텐데 말이지. 나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좋은 소식 기대하마. 교사 질문 저 여러분한테 답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답하기 전에 답이 올라오면은 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다라면 이상의 건물이 누가 있을까? 요즘 화제인 사람이거나 화제인 사람이라거나 악덕 정치가 유명 연예인 악의 마왕. 악덕 정치가가 가장 그럴싸하긴 한데 위험하지 않아? 연예인 같은 거 가자 우리. 괜찮겠다. 엄청이도 실마리가 없으면 안돼. 천천히 찾아보자. 어디 주변에 거물 안 굴러다니려나 하는데. 거물이 굴러다니는 네, 내일은 방송국에 가지. 다음 타겟이 연예인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봐라. 오이.
사악함이 방치할 수 없죠. 근데 이런 게 자꾸 오네요. 얘네 셋이 같이 있으면 마크가 이렇게 나오나 보다. 궤도다 마크가. 알게 모르게 바뀌었네. 오늘 오랜만에 비가 안 온다. 이런 날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선생 어디 갔을까? 선생 어디 갔을까? 선생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교무실? 교무실이 어딨지 근데? 교무실이 어딨지? 대체 반납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차림 못 가지. 선생도 불렀지. 남은 건 학생 정도밖에 없어. 뭐야? 내가 들을 순 없나? 교무실 선생님이다. 교무실. 교장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초록 선생님하고 선생님끼리 얘기한다. 여기 이거다. 아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어? 조심스가렴. NO! 얘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게 이 학교는 스캔들이 끊이지 않죠. 교사들의 태도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당신은 누구보다 빨리 퇴근하고 아침 직원회의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하고. WHY? 설마 밤놀이? 추궁을 당하고 있구나. 도와주면 뭐든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풀어주자고. 미스터리의 학교 시간이에요. 늦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수업 내용에 질문이 있어요. What? 또 물어볼 게 있니? 또? 질문이 복잡해서. 시간 후에 게임 레슨이라니 대단한 정열이에요. 성실한 교사와 학생 학교는 이래야지요.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요. 질문을 받느라 늦었다라고 변명이 들어간 거야? 혼자 멋대로 수긍하고 가버렸네. 요즘 불렀으니까 고마워. 잠깐 와볼래? 학교 안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여기 학교인데요 저기요. 이거 밤에 일할 때 쓰는 전화번호야. 선생님 밤용 전화번호를. 밤놀이? 밤에 전화해서 지명한다고 해줘. What? 이력 안 낫게 조심하고. 한 건 했는데? 노랑 전화로 걸어볼까? 밤에 시간이 남을 때 전화해서 카와카미를 집으로 부르자고. 이 고양이 뭐라 못 말하는 거야. 미쳤나요 고양이? 왜 불러 집에? 뭐야 이거. 안 나가네. 오늘은 입니다. 뭐가요? 뭔 각인가요? 책 읽을 때 추천한 안경 인형문을 환자가 썼는데 안과 다니고 임상 시험 각인데 뭐 빼먹은 거 없겠지? 내일부터는 뭔가 강제 진행할 것 같고. 마타도르의 영향으로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네. 글쎄 마타도르가 있는데도 안 된다.
그래도 어차피 이거 말고 딱히 할 것도 없고 지금 같이 있어야겠죠. 엉덩이가 아프다 슬슬. 같이 있겠다. 공원을 알고 있다. 같이 가자고 해볼까? 선생님 공원에 데리고 가? 같이 가자고 한다. 선생님의 의사를 오빠 다 이게 지금 의사의 의사가 입은 옷입니까? 이게 여기가 좋겠어 여러분. 완전히 펑크한데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CC 조건을 일부 변경한 실험이라 대응할 수 있어. 맞아, 약 먹이려고 하지 이 사람. 시작해볼까? 너. CC 조건의 변경? 뭘 하려고요? 오늘의 메뉴는? 정말 현격적인 모르모트라니까. 아주 좋아. 옷을 벗고 옆모습에서 헤엄쳐줄래? 아, 동네 여자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대조 실험이야. 투약하지 않은 네 데이터가 필요해. 모든 것은 반드시 미그 대상이 필요하거든. 네. 멀쩡할 때 네 상태를 확인하겠다라고. 가볍게 뛰고 와줄래? 5km 정도. 아니 진짜야. 그러고 보니 타키미가 좋아할 물건을 가지고 있다. 선물해볼까? 뭐 좋아하는데? 향 세트. 립스틱 같은 거 좋아하긴 할 텐데, 아,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주고 싶지 않아요. 받으자. 안 줘도 깊어지는데, 뭐. 아리가토. 립스틱은 아마 왠지 이 연예인 관련해서 뭐 있을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봅시다. 새로운 인물을 하나 만날 것 같거든요. 내 방송국까지 거물을 찾게 될지도. 연예인 이름 뒤에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들 하잖아. 들어보고 있어. 질척질척 할 거야 라고. 질척질척 대표적이군. 생방송 견학 같은 것도 있는 거겠지. 카와카미가 전화번호 줬었지? 연락할 거냐? 이 고양이 진짜. 스팸 메일 많지 않아? 해킹이 어쩌고. 네, 오늘의 발견 거리 탐방 탐정국은 맛집 마니아가 꼭 봐야 할 요코하마 오토마치 차이나타운입니다. 자 보세요, 이 수많은 중화요리점. 고급 중화요리는 그야말로 일품 혀가 녹아내립니다. 이런 정보를 봐도 바로 뭐가 나오진 않네요. 있다라는 것만 알지. 나중에 아마 데이트 할 곳으로 하나 찍힐 것 같은데. 전화해볼까요? 넘치는 배짱으로 얼마든지 전화를 걸 수 있다. 얼마나 넘치길래. 뭐? 궤도 날 위해 맞지? 당연하지. 하이. 네, 베키. 아, 너냐? 5,000엔인데 괜찮아, 비싸. 그럼 다음에. 많이 비싼데? 선생님 돈 얼마나 받으려는 거야? 그리고 왜 돈을 받는 거야? 본인이 부르라고 하더니 돈 받는 거야? 당연하지. 5,000엔 분량은 서비스 받아야겠어. 알았어, 바로 갈게. 오호호호. 갈아입고 왔어요. 난て言うか. 뭐랄까. 도유요리 김이 이따이 도유코나노? 너 도대체 뭐 떠내니?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셔도 선생님 아니세요? 그것도 담당 선생님 아니세요? 가모시다 선생이 사카랐다리 마지메데 세이기감은 쓰요이 みたいだけど. 소노 와리니 콘나 토코니 덴와시테 아타시 노 코토 지명시테. 나를 지명해서 너 지금 뭐 하려고? 외로웠다. 친구가 없다. 둘 다 슬프다야. 본인이 불렀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가 외로웠다 할게요. 나르호다.
아, 그렇구나. 어, 너 전과 때문에 좀 그랬지. 전력의 견데 아래다시네. 자, 왔다. 고시요. 조금이나마 사보리를 미노가시테 아게레. 어, 땡땡이로 좀 봐 줄게라고. 지금까지 안 봐줬단 말이잖아. 어. 학교에 이바소가 나이나. 쓰라이 데쇼? 어, 그럼 설마 평일에 수업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근데 성적이가 下がったら 考え直すから. 어, 설마? 그런 좋은 혜택을? 그나마리. 아타시노 코노 오시고토노 코토. 다레니모 이와나이 요니. 고레. 토리히키다카라네. 5천엔 분량의 대금 본 걸까요, 이거? 어, 아리가토. 자. 토리히키 성립네. 예, 카와카미와의 거래가 성립됐다. 예. 또 이제 신문 받는다 또. 너 학교 다녀야 할 시간인데 도적질을 해? 뒤에서 누가 봐준 거지? 이러면서 비슷한 얘기 하겠죠. 학교에 가요이나가라 아래다케노 犯罪을 나시에타다난테네. 어. 君だけで 立ち回れたとは思えない. 학교 관계자니 協力者가 있다としか. 대략 나오네요. 네, 비슷하게. どうなの? 어, 어때? 我は 난지. 난지와 我. 관계자가 메이드예요. 난지. ここに新たなる 契りを 得たり. 契りは すなわち 囚われを 破らんとする 反逆の 翼なり. 我 節制の 페르소나의 생탄에 축복의 風を 得たり. 절제의 페르소나. 自由에 도이たる 사라나る 力となら. 오우, 사보타주. 카와카미가 수업 중 딴짓을 눈감아주게 되어 자기 개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 요시. 별개 다 어빌리티로 나와. 카와카미 사다역에서 사보타주의 허가가 떨어졌다. 사보타주의 허가가 떨어졌다? 제이지한테 문제사는 거람. 그리고 5천엔 어치는 해주셔야겠는데요. 자, 시간だから 帰るね. 아, 어딜 가려고? そうだ. 가지で 困ってたら 呼んでよ. 시메. 忘れたら ダメだからね. 아니, 제자한테 지금 돈을 받으려고 이분 필요 없다. 어째서? そりゃまあ. お互い秘密知ってるし? 気が楽だし? 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 비밀도 공유하니까. 있잖아. こういう店では私と島だもん。なかなか指名もらえないんだよね。쓸데없이リアル하다。슬프다。一応お礼するしさ。もっと사보れるように工夫するとか。先生님몇살?まあ、考えてみてよ。ご利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장했잖아. 자, 오늘부터는 사회 견학이에요. 와.